안녕하세요. 4월 1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암몬족 속의 패망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 응징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몬은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셨죠?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 나하스의 조문을 죽음으로 인한 조문단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정탐꾼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되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그들을 조롱합니다. 수염을 잘랐는데요. 그 의미는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며 굉장히 매우 무시하는 당시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옷을 엉덩이까지 자름으로써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능욕이, 이 같은 수치가, 이 같은 조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암몬족 속이 다윗의 군대에게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 성 라빠가 함락되죠. 암몬족 속은 그렇게 처절하게 파멸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온 블레셋 역시 다윗의 군대에게 항복합니다. 여기서 항복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넘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 파멸의 길로 걷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경우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다윗의 군대의 승리의 원천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묵상한 내용인데요. 18장 6절과 18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응징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렇다면 암몬과 블레셋이 만만한 상대였을까요?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했고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강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인 것 같고 또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또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가진 것 많고 그리고 해놓은 것도 많은 것에 비해 내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해놓은 것을 봤을 때, 내 주변을 봤을 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39입니다. 내년에는 40인데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고 또 많으면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최근에 친구 하나가 이제 세종에서 사는데 저희 교회 근처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만나자고. GV80을 타고,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제네시스 GV80을 타고 유성CC 근처에서 골프 한 게임을 치고 저녁을 먹고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반대로 저는 사실 골프를 써본 적도 없고 그런 좋은 차를 소유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날도 그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그래, 만군의 주인 되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내가 뭘 더 부러워하겠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뭘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겠어 라며 혼자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이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